지난 25일 현대증권 본입 처리 마무리된 이후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등이 현대증권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원래는 오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공식 발표를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현대증권 인수 우선 협상자가 공식 발표됩니다. 오늘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은 가격과 비가격 부문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내일 오전에 현대증권 인수 우선 협상자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EY 한영은 현대증권 매각 본입 차례에 참여한 한국금융지주, KB금융지주, 홍콩계 사모펀드인 액티스 등 세 곳의 인수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각 후보가 제출한 현대증권 입찰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또 EY 한영이 보관해온 현대엘리베이터의 기준 가격과 인수 후보들의 입찰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EY 한영 관계자는 현재 가격적인 측면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우선 협상자가 100%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날부터 액티스가 입찰 가격을 타 인수 후보보다 높게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최적의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정성적 측면을 막판까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대증권 노조가 사모펀드의 인수를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가격만을 중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외국계 펀드를 배제하기 위해 가격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EY 한영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 말 모든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